29살에 8남매 종갓집 장남인 남편과 결혼했다. 집안 형편도 어려워 고생길이 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뜻밖의 시련이 닥쳐왔다. 남편이 결핵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. 당시 결핵은 엄청나게 큰 병이었고 나는 남편의 병이 낫도록 최선을 다했다. 덕분에 남편의 상태는 갈수록 좋아졌다.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. 그렇게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알아가려는 찰나 이번에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. 급하게 수술을 하고 병수발을 들었다.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쪼갰으며 열심히 살았지만 너무나 힘든 삶에 고통스러웠다. 친정어머니는 이제라도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다. 그 후로 나는 틈만 나면 절에 갔다. 법당에 서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나의 허물을 살펴보고 용서하게 됐다. 마음이 가벼워지니 절에 가는 날이 늘었다. 집안 살림살이도 점차 좋아졌다. 환희심이 났다.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수술도 할 수 없는 간암 판정을 받았다. 다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. 관세음 보살님께 눈물로 절을 하면서 기도했다. 108배를 기약하고 절을 하면 나도 모르게 수백 배의 절을 하고 있었다. 그리고 그날 밤 관세음 보살님께 약을 얻는 꿈을 꾸었다. 살았구나.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. 그 후 남편은 10여 년을 넘게 잘 살다 육신을 벗었다. 남편의 죽음을 마주하며 불현듯 친정어머니가 떠올랐다. 평생을 독실한 불자로 사셨던 친정어머니는 한밤중에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워 나 갈 테니 잘 있으라고 말씀하시곤 잠든 모습 그대로 떠나셨다. 내 나이 79세,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. 부처님 법안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 되어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길 기도한다.